차량용 수소 연료를 공급하는 수소 생산 기지는 대산과 울산, 여수 등의 석유화학단지에 치우쳐져 있었는데요.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서도 도시가스를 활용해 차량용 수소 연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. 평택에 준공된 수도권 첫 수소 생산 시설에 백가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평택시 아산 국가산업단지 안에 조성된 수도권 첫 수소 생산 시설입니다. 이곳에서 천연가스를 활용해 수소연료를 하루 최대 7톤까지 생산한 뒤 튜브 트레일러에 실어 운송합니다. 수소차 한 대의 최대 충전량은 현대자동차의 넥소 기준으로 6kg, 연간 43만 대의 수소차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. 이전까지 대산과 울산, 여수 등의 석유화학단지에서 생산된 수소를 수도권으로 운송하는 데 들던 비용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는 겁니다. 수소차가 제일 많은 수도권에 이제 수소 공급이 이제 전에보다 훨씬 싸게 편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. 지금까지는 뭐 대산에서 아니면 울산에서 고생 수소를 이렇게 나르다가 이제는 평택 오늘 이 생산 시설에서 만드는 수소를 가지고 수도권에서 쓸 수 있습니다. 산업부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도시가스를 활용한 7개 수소 생산 기지를 올해 설립하기로 했는데 그중 한 곳이 이곳 평택 수소 생산 시설입니다. 국내 기업 원일 T&I가 제품화한 국산 수소 계질기가 일부 생산 공정에 사용되면서 운영 결과를 토대로 국내 이용 확대와 해외 진출도 꾀한다는 설명. 앞으로 평택 수소 생산 시설이 수소경제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. 연 17만 톤 이상의 생산을 하면서 대한민국 전역에서 가장 큰 수소 생산 기지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. 평택 기지가 시운전을 거쳐 예정대로 8월부터 수소 생산을 시작하면 수소 유통 가격 인하와 국내 수소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. 탄소 중립의 첫걸음인 수소 연료 생산. 차량용 수소 연료 공급에서 나아가 지역의 수소 복합지구 조성과 가정용 수소 확대 공급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. 채널A 산업뉴스 백가혜입니다.